대통령님, 아, 왜 또? 자꾸 주적주적 하시는데 외교적으로 너무 극우적인 거 아닙니까? 야, 그럼 북한이 주적이지 뭐냐?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해봐야죠. 우리 민족 아닙니까? 한 핏줄, 혈육. 혈육? 재명아, 너 요즘 가족들이랑 잘 지내냐? 아, 씨, 됐고. 대답해보세요, 도련님. 야, 도련님 그거 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, 도련님. 됐고, 어쨌든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건 쌍방이 합의한 거 아닙니까? 쌍방이? 예. 그건 쌍방이 합의한 게 아니라 쌍방울이랑 합의한 거 아니냐? 야, 쌍방울도 하지 마라. 아, 네, 도련님. 그만해, 이 새끼야. 주댕이를 확 찢어버릴라. 도련님, 제발 주댕이는 찢지 말아주세요. 그만하라고 했지. 제가 깜빡했습니다, 도련님. 됐고, 어쨌든 북한하고 쌍방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근데 걔네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던데. 의지가 왜 없습니까? 야, 평화의지가 있는 놈들이 미사일을 쏘냐? 그건 불상의 발사체죠. 그럼 평화의지 있는 놈들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냐? 사실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제스처죠. 대화하잔 애들이 핵개발하냐? 그건 또 나름대로 과학발전의 결실이니까. 과학발전에 힘쓰는 애들이 간첩 보내서 반미활동하냐? 간첩이라기보다는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봐야. 민간 외교 사절단? 나라 절단 나는 소리 하고 있네. 하여튼 무리하게 간첩 잡는 건 독재 정권이나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독재 싫어하는 애들이 3대 세습엔 왜입 닫고 있냐? 그건 가업을 잇는 장인 정신으로 볼 수도. 와, 이건 완전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네. 우리 문 대통령님 욕하지 마시죠. 훌륭한 분입니다. 아참, 요즘 니들 잘 지내더라? 혹시 지금도 같이 있냐? 그게 그리, 나다, 이 ᄉ야. 시기라, 최근에 간첩단 사건 때문에 고생이 많지. 미리 말해두지만, 형은 아무 관련이 없다. 난안 물어봤는데. 아, 그냥 궁금해할 것 같았어. 요즘 형은 북카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다. 제인이 형은 임기 내내 그렇게 북북거리더니 카페도 그냥 북카페를 해버리네. 시계라, 그 북이 아니라. 아, 농담이요? 왜 제발 저리고 그래? 어쨌든 형은 이미 화물간 사람이야. 너는 제명이랑 싸워야지. 잠깐, 뭔 개소리야? 전화 줘봐. 아, 잠깐 있어봐라, 제명아. 줘보라고. 이 삶은 소대가리 새끼야. 아무튼 시계라, 설 연휴에 춥다던데 감기 조심하고. 그래. 난 그럼 이만. 아, 니 때문에 끊었다. 끊었고 나발이고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말 조심해 이 특등머저리 새끼야.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입에 걸레를 물었나? 니는 검찰 조사나 받으러 가라. 야 문재인, 넌안갈것 같지?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월성 원전도 모자라서 서운이 청주 간첩단 사건까지 뭉갰던데 너도 안심하긴 이러다. 오호호, 안심은 니 마누라가 법카로 사먹은 거 아니냐? 야, 니 마누라는 타지마할 안 갔냐? 피차 서로 까봤자 자폭이야. 호호, 그러든가 말든가. 나는 북카페 일이 바빠서 이만. 야, 너 이리 안 와? 야, 이 개X야!